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지금은 한 6시 정도 됐는데, 6월인데도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아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또 찍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요 부분에다가 꽃대 있는 아이들만 모아놨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꽃대를 바로바로 잘라줬답니다. 꽃대를 자르는 이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초보자분들은 꽃대를 잘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꽃대인지 자구인지 구분이 안갈 때도 많이 있고요. 뭐 꽃대는 이렇게 이제 꽃을 달아주는 아이들, 요거를 이제 꽃대라고 하고요. 요거 다 꽃대예요. 꽃이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대를 이루는 거, 꽃대. 예, 요것도 지금 자구와 밑에는 자구 비슷한 것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꽃, 룬데리 꽃.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지금 이제 아름다운 것은 다 보고 거의 질 무렵이에요. 요것도 저 지금 한 2, 3개월 봤거든요. 요거, 리틀잼 꽃도. 그리고 이제 치설성 꽃은 제가 이제 수시로 보는데, 이거는 하루 딱 피고 바로 요거는 오므라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방을 열더라고요. 예, 꽃이 지금 제가 한 두세 개 봤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좀 꽃을 볼 만큼 보고 어떤 색인지도 잘 알겠고, 치설성은 이건 지금 흙치설성인데요. 집에 있는 치설성 또 있어요. 제가 이제 모듬심기를 심은 거, 그거는 이제 분홍색을 띠는 그런 이제 치설송인데, 그것도 꽃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꽃대를 올린 아이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치설송, 이건 흙치설송이고, 까만 치설송, 블랙 치설송이고요. 이것도 꽃대를 지금 올리고 있죠. 네, 리틀잼도 이렇게 꽃대를 지금 하나, 둘. 리틀잼 꽃은 그냥 약간 뭐 노란색 꽃인데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이제 가장 꽃 중에 꽃, 예쁜 꽃. 다육이 꽃 중에 최고인 게 이게 룬데리 꽃인 것 같아요. 참 예뻐요. 조화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밑에는 빨간색, 위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활짝 폈을 때는 더욱더 예쁜 그런 꽃이죠. 이것도 이제 볼 만큼 보고 이제 막 오므라들어 가지고 꽃대로서의 생명은 다한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아직 피지는 않았어요, 방울복랑은. 근데 이제 방울복랑은 이게 동영이기 때문에 여름에 또 꽃이 피다 보면 이렇게 영양을 꽃대한테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가뜩이나 여름에 이제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제 방울복랑은 제가 이제 꽃대를 좀 미리 잘라줄 거고요. 그리고 요거 꽃대. 네,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인데요. 처음에는 요게 자구인지 꽃대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밑에는 자구 같고, 요거는 꽃대더라고요. 꽃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자구가 요 꽃대에 영양을 많이 뺏겨서 요 아이들이 막 오므라들지 못하고 막 벌어지거나 수영이 망가지고, 네, 그래서 꽃대를 오늘 다 잘라주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레드 환타지아도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와요. 네, 요것도. 예, 요것도 이제 막요 레드 환타지아는 어떤 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또 이제 올라오려고 막 하는 아이들이 두 개가 있고, 두 개의 얼굴에서 또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요 레드 환타지아는 꽃이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엄마 몸 아이들을 꽃대로 인해서 자구도, 수영도 망가지고, 또 영양을 요 아이들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예, 영양을 요 아이들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요 아이들을 오늘 잘라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치설성. 요거는 붉은 치설성. 네, 핑크 치설성이죠? 네, 요거는 지금 아직 꽃대를 이렇게 아직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달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꽃을 볼 예정이에요. 아직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블랙 치설성은 지금 이게 꽃이 제가 그때 그냥 사진으로만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이게 분홍색 꽃을 똑같이 피우더라고요. 여기 요
핑크 치설송도 분홍색 꽃을 피우는데 똑같이 이것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길게 이렇게 꽃대 때문에 요 아이들이 지금 수영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요 치설송하고 많이 다르죠. 수영이 요거는 꽃대로 인해서 아직은 수영이 망가지지 않았는데 요거는 좀 수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꽃대 꽃을 좀볼 만큼 잘라줘도 나중에 좀 시간이 가면은 아이들이 다시 또 햇볕을 받고 통풍 잘 해주고 하면은 좀 약간 벌어졌던 모양들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네, 작년에 요 치설송도 이렇게 좀 벌어졌다가 네, 다시 이렇게 예쁘게 수영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고 난 다음에 치설송은 지금 요게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이거 씨방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치설송은 요거 씨앗 요거 맺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받아가지고 심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아이들 꽃대를 잘라주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가운데 있는 것부터 잘라주겠습니다. 룬데리.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남겼는데 저는 한 1, 2cm 남겨놔도 아이들이 나중에 뭐 여기서 다시 꽃대가 올라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길게 남겨놓으면 굉장히 밉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c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꽃대를 잘라줘요. 그리고 요 꽃대를 또 꽃을 보고 싶으시면요. 요거를 또 흙에다 심으면 한동안은 이게 꽃을 피워요. 그리고 또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요 잎도 또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1, 2cm 남겨두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것도 룬데리. 네. 한동안은 이게 이제 룬데리가 좀 미울 거예요. 요거 꽃대 때문에. 근데 요게 이제 꽃대가 좀 나중에 요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요게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 하면 요걸 쏙 뽑아주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룬데리가 조금 꽃대로 인해서 약간 수영이 망가지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다시 꽃대를 잘라줬기 때문에 예쁜 얼굴 모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잘라줘 볼게요. 방울복랑. 예, 방울복랑도 한 1, 2cm 조그맣기 때문에 1, 2cm 남겨두고 그냥 이거 다 잘라줍니다. 예, 아직은 뭐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았네요. 방울복랑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리틀 잼은 볼 만큼 봤기 때문에 요것도 한 조금 남겨두고 1, 2cm 남겨두고 네. 요것도 이제 꽃을 피려고 하는데 꽃대에서 자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놔둡니다. 리틀잼 예쁘게 잘 자랐죠? 그 다음에 이제 치설송. 치설송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치설송은 이제 좀 길게 꽃대가 올라왔잖아요. 이럴 때는 좀뭐 길게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한 2, 3cm 정도 남겨두고. 그리고 여기는 꽃 씨방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한 2, 3cm 정도. 길게 나왔을 경우는 길게 이렇게 잘라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거. 얘도 한 타지야. 잘라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꽃대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1, 2cm 정도 남겨두고. 이거는 근데 아직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길게. 이런 거는 그냥 좀 놔둬요. 놔뒀다가 나중에 좀 길게 올라오면 그때 잘라줍니다. 그리고 요 퍼플 딜라이트요. 퍼플 딜라이트 앞으로 빼겠습니다. 꽃대가 나온 모습이 예, 흡사 자구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구가 나온 곳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잘라줘야 될까요? 이 자구가 굉장히 아깝습니다. 제가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게 자구가 굉장히 아깝잖아요. 아예 이렇게 한 1, 2cm 정도 남겨두고 잘라가지고요. 이거를 다시 삽목해서 심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다시 퍼플 딜라이트가 나중에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 몇개 띄워주고 이거는 흙에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라주면 이 아이들이 수영이 이렇게 좀 망가졌던 벌어졌잖아요. 그 꽃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화엽이 이렇게 쪼글거리고 할 때는 다 띄워주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햇볕을 보여주고 바람 많이 통해주면은 이게 또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예쁜 꽃으로 다시 변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예뻐요. 이제 꽃대 잘라줘서 더욱더 예쁜 모습을 형성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꽃대를 잘라주는 법, 꽃대를 왜 잘라줘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잘라줘야 하는 이유 잘 아시죠? 네. 꽃대로 영양이 가기 때문에 잎에 영양이 덜 가고 수영이 망가집니다. 엄마 몸 아이들의 수영이 망가져요. 꽃대가 있을 경우는 그래서 잘라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는 무조건 잘라줬는데 지금은 좀 꽃을 볼 만큼 잘라줘도 이 아이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라주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자른 거 중에서 요거 치설송 씨를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다가 씨를 한번 받아볼게요. 씨가 많지는 않네요. 네, 씨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많이 나오지가 않네요. 다 날아가 버렸나 봐요. 네, 요번에 씨 받는 거는 실패를 했고요. 다음번에 요거 이제 이거 블랙 치설송 씨앗은 많이 못 받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한두 개 정도 그냥 심어 보고요. 다음에 치설송 이제 꽃대가 또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여섯 개가 올라왔네요. 네, 요거 올라오는 거 그때 씨를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그때 또 씨앗 심고 발화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있는 아이들 수영을 예쁘게 잡으라고 이렇게 꽃대를 잘라줬고요. 꽃대로 인해서 수영이 망가지는 아이들 예쁘게 잘 크라고 오늘 꽃대 정리를 해줘봤어요. 옥상에 예쁜 아이들 보면서 이만 마치게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